그럼 난 올인이지. 야. 지금부터 제 1회 지니어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뭐야? 아. 쪼가 안 돼, 쪼가. 자, 칩은 야채 크래커. 이거 40개씩이에요. 제가 이기면 주말 촬영 5회. 어때? 좋죠? 너도 안 찍잖아, 근데. 주말에. 도움이 안 돼. 누가 불렀어? 이기면 뭐 해줘요? 월급 달라 그래. 월급 달라고? 소개팅? 소개팅 해줄게. 제대로 된 사람으로. 저희 유튜브 나이소프에서 댓글 달아주세요. 아시겠죠? 댓글로 댓글로 뭘 적어야 되냐면 재산, 부모 직업, 나이, 학력, 키. 얘한테 물어봐야지. 학력 중요하죠. 응. 1번 학력이요? 어? 아니, 재산. 1번 뭐야? 얼굴? 1번 얼굴. 1번 얼굴이라고? 분수, 진짜?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산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성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맞아요. 1번 성격. 성격은 배신해. 열 받으면 다 승질내. 재산은 배신해. 그래. 돈은 어디 안 가. 사업만 안 하고. 자납게, 자납게. 본인 재산만 아니면 부모 재산인 것 같이. 얘는 나이 때 재산이 어딨어? 부모 재산을 우선적으로 봐야지. 부모 재산 보고 결혼했어요? 어? 아니, 우리, 아니요. 얘는 아무나. 마음에 드시는 분 남겨주세요. 연락처. 오늘 대결할 종목은 인디언 포커예요. 간단하게 룰 설명하자면 이렇게 생긴 카드를 이마에 대고 서로 자기는 안 봐요. 자기는 안 보고 베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한 가지 포인트는 10이 나왔는데 포기를 하면 10개를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10을 들었는데 포기하면 안 돼. 근데 그건 모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심리전이죠. 1부터 10까지 두 세트가 들어가 있어.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암기가 되겠지. 카운팅 해야 돼. 바로 이렇게 들어야 돼. 하나, 둘, 셋. 바보. 왜? 바보. 왜, 왜? 거꾸로 되잖아. 왜 그렇게 됐지? 분명히 찍었는데. 아, 이렇게 돌려. 먼저 기본 전 세 개 갑니다. 세 개 받고 두 개 더? 자신 있어? 왜 자신 있지? 두 개 받고 세 개 더. 세 개 딱. 헐? 한 개 갖고 어딜 들이대. 호구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이거 이제 해주시면 돼요. 먹었어, 방금? 이거 내 거 먹은 거야? 아니요. 그럼 뭘 먹고 있는 거지? 하나, 둘, 셋. 낮을수록 좋은 건가? 아니지? 세 개. 세 개 맞고 20개 더. 포기. 10개 더 내놔. 아, 예. 어디 가서 도박하지 마라. 하나, 둘, 셋.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심리전이야. 도박은 기세야. 이 친구 너무 티나네. 이거 갖고 먹을 수 있겠어? 죽어. 하나, 둘, 셋. 선택 거꾸로 다 카드 뒤집어. 그럼 힌트가 되잖아. 그럼 난 올인이지. 어, 미안, 미안. 어, 미안. 어떻게 하면 돼? 올인. 포기. 이거 봐. 이렇게 알았어. 구두 되잖아, 구두. 구두 있을 수 있잖아. 더 좋지, 그러면. 하나, 둘, 셋. 죽어. 숫자 왜 그랬잖아. 여태까지 나온 거. 막판이야. 10개 주면 되지 뭐. 아니 지연이가 약간 이긴 것 같아. 38개. 41개요. 아까 내 거 먹었지. 아니 마지막에 져준 거야. 내가 카운팅 하고 있었지. 뻔뻔하다. 뻔뻔해. 뻔뻔하다 진짜. 해줄게. 연락처만 3개 주면 되잖아. 그죠? 메일 남기자 메일. 전화번호도 되고.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